참 긴 여정이었어, 그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사랑해줬을까. 진짜 다 와간다. 으야. 자, 오래 걸렸습니다. 솔직히 영영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걸 들어가네? 여긴 과연 어떤 모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랭스턴 광산. 일단 지금 딱 봤을 때 그냥 평범한데? 어우, 안 평범한데? 아마 먹을 것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천천히 뒤지면서 가보자고. 이게 뭐지? 보안실장 일지. I can probably make it back to the surface before the weather turns again. Moving slowly now. Recording as much as I can. The writing helps keep me here. Otherwise, my mind wanders to the sea, to small ships in deep water. My mother's voice. 뭐야, 이제 보안실장까지 자포자기하는 목소리네. 아니, 왜 이거 읽고 있는 동안에도 기름에 다냐고. 솔직히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뭐 불 다 끄고 읽어야 돼? 짜증나.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광산의 잠긴 지역을 탐험하여 루디거의 흔적을 찾아내세요. 아니, 손전등의 맛을 한번 알아버리니까 계속 손전등 쓰고 싶어지네. 어? 잠깐. 여기 있을까? 이런 미친! 바닥에 뭐 떨어져 있는 거 없나? 여긴 뭐야? 이게 뭐야? 에? 그 막다른 곳인데? 으악! 씨! 여과통 닳는다! 뛰어! 어? 아니,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 있어! 무슨 실험을 했던 거지? 어제 저쪽에 밑으로 빠지는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잘 기억을 해둡시다. 야, 안 되겠어. 나 밑으로 내려가 볼래. 너무 궁금해.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 한번 밑으로 빠지면 막 다시 못 올라오고 거기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닐 거야. 여기지. 어? 어? 이거 밑으로 한번 빠지면 못 올라오잖아, 이런 젠장. 이 율곡이.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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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 아, 나왔다. 어? 뭔가 이렇게 유턴해서 레일 따라서 쭉 가면은 아까 내가 내려오려고 했던 곳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길이 나눠지네요. 일단 왼쪽. 어? 이거 불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름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와, 맞네! 야! 여기잖아! 이 하고 다시 올라갔던 곳이 여기네. 어?
I'm never leaving this place. I see that now. I tried to reason with him. To get him to see what this had all cost us. Rüdiger had other plans. The transmission site over the mountains. 산 너머에 있는 전송 시설? He's always had a way out. Always. He risked nothing. So I came back down. To try and smash this thing. Or do something. Anything. I think I'll just close my eyes for a little while.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아직도 감을 못 잡겠어. 정말 많은 문서들을 읽었는데. 어? 여기가 여긴가? 어? 근데 여전히 반대편에서도 못 열어. 여기가 여기 맞네. 여기 맞다. 문 안 열리는 곳 거기다. 왜 안 열리지 근데? 아 저기 열 수 있으면은 엄청 빠르게 이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 문의 반대편이 지금 여기니까 의문점은 해소가 됐네요. Danger. 이럴 수가. 그 유명한 설탕 동굴인가? 단거라고 써 있잖아. 단거에 설탕 열쇠가 있을지도 몰라. 그 설탕 열쇠가 이쪽 문이겠지. 그럼 저 문도 설탕으로 만들어진 건가? 너무 위험해. 단거 천지야. 저 많이 졸린가 봐요. 계속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네. 뭐야 그리고 이거? 어? 이게 뭐야?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여기? 이게 접근하기가 있어? 에? 어? 뭐? 뭐야? 뭐야? 지금 이 남자가 혹한기가 올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혼자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않고 왜 혼자? 왜 혼자 이렇게 비밀리에? 아니면은 얘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다른 거일려나? 이제 여길 갈 수 있을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한밤중이 되어 있고 전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진짜 짜증나는 게 아까 기절하면서 랜턴이 켜져 있는 상태로 기절해가지고 기름을 순식간에 다 날렸어요. 와 너무 화가 나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게 제일 짜증남. 기름 다 썼습니다. 어쨌든 전력이 들어오니까 랜턴으로 최대한 버텨보자. 여기서 이렇게 어?
여기 그 옆쪽에 부러진 계단 있던 곳이 여긴가 보다. 그지? 그럼 광부들은 뭐 때문에 땅을 파는지도 모르고. 어? 뭐야 이게? 에? 짐을 가볍게 해주는 고품질 벨트. 완벽한 밸런스로 하루 종일 편안함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나니? 여기에 끼는 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무게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45에서 40으로 줄어들었는데? 최대 무게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자 봐봐. 42.5 걷기 44.35. 지금 도구 중 무언가 하나가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착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22.74 42.5 이게 조금 더 무게 효율이 좋기는 하네. 뭐가 가벼워지는 거지 근데? 도끼나 나이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가벼워지게 되는 건가? 뭐 솔직히 소총 저거에 비해서 크게 효율을 못 느끼겠네. 그래도 뭐 새로운 아이템이니까. 어쨌거나 광부들은 열심히 땅을 파는데 돈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날씨가 따뜻했을 거야. 그지? 근데 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막 되게 좀 강제노동 당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애들이 막 일이 너무 빡세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어? 여기 뭐가 있네? 나의 유언? 모든 사람의 여정에는 완전히 명확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나 탁 트인 도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줄 때와 같이 말입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이 순간들, 이 시간의 틈바구니가 저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성공을 가져다 줬을까요? 아니면 조직, 그리고 영향력과 권력의 근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구 곳곳을 탐험하고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뭐 뭉뚱그려서 말해?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종종 나 자신과 내 존재의 명확한 경계를 정의하려는 야망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까 그 스피커에서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그지? 하지만 제 인생의 소래바퀴가 마지막 회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이 질문들이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질문과 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지식입니다. 다른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준비해놓고 뒤졌어? 어? 뭐야? 뼈를 조사할 수 있어? 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색한 인간 뼈입니다. 에? 아이템 발견, 보안실장의 유골. 에? 이게 뭐임? 일단 인벤토리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여기 있겠네. 특별 레서피인. 어? 이 밑에 뭐가 있다. 보안실장 일지. 알아보기 힘듦. 응? 에? 엉덩이? Your smile in my eyes. I can't picture what this thing is without that. Or you. Everything is fading away here. I keep seeing my spot up above, near the waterfall. I want to escape. Oh, that water. On its way to the sea. Far away. The only thing I know is if I write it down, it might get to you. Some way. I love you.
frost now. My breath. Ah, 지금 내가 아까 손에 들고 읽었던 거는 남자 쪽이었잖아, 그지? 남자의 유언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남자의 생사 여부는 알 수 없고 보안실장이 여자인데 아까 그 막 특수벙커들에서 계속 얻을 수 있었던 그 메모의 주인들, 그게 다 보안실장의 메모인데 보안실장은 여기서 죽었어요, 확실하게. 그죠? 남자랑 보안실장이랑 얼레리 꼴레리 하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남자가 보안실장을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그 남자가 루디거네. 루디거가 지금 이 호칸이 온 거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먼의 현장 보고서. Just waiting now. I've been walking the tunnels up and down. Hair's getting bad again. Just scribbling these reports. Not sure why, though. Not anymore. 뭐야 이게? It's likely. 얘가 기침할 때 아니 글씨 보면서 기침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왜 내가 기침을 하고 있는 거? Getting kind of thirsty. 보안실장의 유고를 그녀의 일지에 있던 폴라로이드 사진에 찍힌 폭포 근처에 놔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테스트야, 너 미쳤니? 왜 이런 걸 강요해? 너 누구야? 왜 나한테 명령해? 너 어딨어? 이씨, 덤벼 이씨. 아까 시체? 일지 들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같이 먹었거든요? 아까 잠깐 뜬 거 봤는데 폴라로이드 사진 한번 볼까? 희미한 사진. 현지인들은 이곳을 영원한 폭포라고 부릅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곳에서 이 풍경을 찍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폭포 알고 있지. 명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 자, 진짜 오고 있습니다. 덜렁다크 2부의 끝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이제 열리지 않을까? 그치? 막 열려있는 거 아니야 문이? 나 갑자기 무서워졌어. 설마? 아, 문이 열려있진 않네. 열려있는데? 헐! 야, 그 남자가 기계 켜져 있을 때 그게 녹음 기록이 나오고 있던 게 아니라 위에서 유언장을 읽고 사라진 거 아니야? 여기로 탈출한 거 아니야? 나 말고 생존자가 있어? 이 물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폭포가 나올 거야. 어? 이게 뭐지? 이게 아까 내가 먹은 폴라로이드 위치인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르겠다. 이렇게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가자고. 슬슬 끝이 나는가? 내가 만약에 이걸 무덤을 묻어주면. 근데 남자의 정체는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루디거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묻어둬도 아마 퀘스트가 완전히는 안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끝나고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업데이트로 인해서 스토리가 막혔다 그러면은 2부는 거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3부로 돌아올게요. 2부를 너무 오래 찍긴 했어, 그지?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지. 정말 긴 여정이었다. 유튜브에 이렇게나 장기 연재된 게임 프로가 있었나 싶네. 내가 나름 유튜브계에 한 획을 긋지 않았을까? 폭포가 어딨어? 저깄다. 아래쪽에서 폭포를 보는 거니까 대충 저쯤인 것 같은데? 그지?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 가까워, 금방 가.
조금만 걷자. 내 기억으로는 이쪽에 길이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이렇게가 맞을게요. 난 날 믿는다. 그래 여기야. 그래 길이 있잖아. 브금이 엄숙해졌다. 끝을 알리는 엄숙한 브금이. 이 대의 서사시를 장식할 엄숙한 브금이로다. 참 긴 여정이었어, 그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사랑해줬을까. 진짜 다와간다. 지금 내가 예상하고 있는 장소가 맞는지는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니 부금 끊긴 거 실화야? 저 싹바가지. 야! 지금 분위기 잡고 있잖아. 아! 피자! 우리 어디까지 했지? 아, 나 이거 몰이 확 깨지는 거 보소. 폴라로이드 사진을 다시 한 번만 좀 볼까요? 여기 맞는데? 조금 가까워야 되나? 약간 돌부리 아래인데? 여기? 어디? 여기 좀 지대가 애매한. 어? 아! 오! 뭐야 이거? 누가 파놨는데? 요거를 안치하기. 스토리 완료. 묻힌 메아리. 아, 갑자기 소름 돋았어. 진짜로 끝났네요. 여기서 지도 한번 그려보자고? 근데 지금 보니까 명소랑 여기랑 달라요. 폴라로이드 명소는 다른 것 같은데? 이거 봐. 전혀 다른 곳이야. 여기가 뭐야 근데? 이거 예전에 먹었던 폴라로이드 같아. 예전에 먹었던 높은 곳에서 그렸던 그 다른 폴라로이드네. 지나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폴라로이드 사진 한번 싹 그리면서 마무리 합시다. 정말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퀘스트가 있어서 훨씬 재밌었고 목표를 잡고 할 수 있어서 지치지 않고 계속 플레이했었... 나 말하고 있잖아! 일로 와 이 새끼야! 어디가 이씨! 어딜 도망가려고 해.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사랑해주신 우리 장작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계속 감동적인 엔딩 멘트 좀 하면 안 돼? 나한테 올 것도 아니면서 왜 짖었어 너?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 달려오지 않았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또 무서운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일단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지.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대로 이어하기가 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2부에서 새롭게 환생을 했지만 2부는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3부는 이 캐릭터로 계속 이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더 편하게 쭉 이어서 보실 수 있겠죠. 그치 이젠 처음부터 못하지 진짜로.
1부보다 걔는 더 많이 살았어. 얘가 장비도 완전 풀로 다 맞추고. 커피 한번 마시자고? 그래 마지막인데 뭐가 아까우리. 이것도 한번 쏙 마셔줄까? 이야 씨, 먹는 속도 봐라. 와, 야 이거 진짜 개꿀 맛이네. 진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진짜 개눈 감추듯 먹어버렸네. 여기 어딘가인 것 같은데? 더 뒤쪽인데? 훨씬 더 뒤쪽인데? 혹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어? 우리 이거 폴라로이드 사진 못해서 마무리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엔딩 멘트 다 했는데? 분위기 다 잡아놨는데 이거. 야 애초에 여기가 아닌 것 같지 않아? 폴라로이드? 이건가? 어? 이거네. 옆에 쓰러진 나무. 어 저기 있다. 옆에 쓰러진 나무가. 그럼 다시 올라가. 여기다. 아야 바로 옆이었는데. 찾았네요. 진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다들 고생했다. 덜룽다크 엔딩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뭐 별로 넓어지지도 않네. 장기 프로젝트가 드디어 끝이 났구나. 저장은 해야 되니까 잠자고. 그럼 안녕.